네,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좀 화장실에서 좀그 힘줘서 좀 배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좀 늦었죠. 이거 PC, 이거 채팅창 위치를 좀 바꿀까? 이거 채팅창 이 보이는 위치를 좀이 옆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과민성 대장인데 웬일로 좀그 대장이 좀 과민하지 않고 좀몇 시간 버텨가지고. 자, 일단은 뭐 이거 모닝빵 쌀빵인데. 그냥 이거 냉장고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지금 빨리 먹어줘야 돼서. 그리고 지금 여기 포도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찍어 먹는 맛이긴 한데. 이렇게 한 점을 아이고 엉덩이에서 뭔가가 또 쏟아져 내려오지 않기를. 먹는 중에 와서 뭐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네요. 지금 상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죠, 요즘. 요즘 요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예, 어서 와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알죠? 원래, 야구 관중 입장, 이번 주말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수도권에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지금 관중 입장 계획이 지금 잠정 보류가 됐어요. 뭐냐, 관중 입장에서 잠정 보류가 돼가지고, 솔직히 좀, 나 같은 경우가 되게 그런 속상한 게 많은 게요. 사실 내 방송 카테고리가, 원래 내 제1 컨텐츠는 물론, 이게 교육 컨텐츠지만, 사실 시청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카테고리는 메이저리그였거든. 메이저리그 중계가 원래 시청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청자 뽑기가 제일 쉬워. 왜냐면 간단해요. 그 스포츠 카테고리 중에서 해외 스포츠 하는 사람이 적은 편이고, 사실 해외 스포츠 하는 BJ들의 대부분이 다 축구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하는 BJ들이 사실 몇명 없어요. 그러니까 좀 주력을 한그 꾸준히 하는 BJ 몇명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KBO 리그 BJ들 중에서 방송 시간 채우려고 메이저리그 중계를 같이 하는 BJ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그냥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야구를 팬심으로 중계하는 분들이 많지. 그 아무래도 이게 뭐래?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은 편파 중계가 많으니까 좀 원래 편파 중계가 많으니까 진짜 팬심으로 중계하는 BJ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메이저리그는 사실 그 중계하는 팬심이라 봤자 대부분이 다저스거든요? 대부분이 다저스고, 예전에 그 대니얼 김 해설위원이 잠깐 아프리카 TV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매츠 팬이거든. 잠깐만요, 물티슈 좀. 대니얼 김 해설위원이 뉴욕 매츠 프런트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인연으로
매치를 응원을 하거든요, 그분은. 아마 원래 그분이 국내 KBO 리그는 LG 테니스 팬이라고 하고, KBO 리그는 LG고 메이저 리그는 매치예요, 그분이. 그래서 뭐냐, 2015년에 그래서 한 시즌 딱 메이저리그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뭐냐 데니얼 해설위원님이 월드 시리즈를 그때 매치하고 캔자시티 로열스하고 붙었잖아요. 로열스가 우승했죠. 그때 완전히 대놓고 매치 편파를 하더라고. 대놓고 매치 편파를 하게 할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계속 이제 경기 중계권이 다저스 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저스 거를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이제 포스트 시즌은 다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체 편파를 했던 거야, 포스트 시즌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매체 편파를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매체가 우승을 못했지. 그때 매치가 우승을 못해가지고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냐, 매치가 아마 월드 시리즈 우승한 적이 있나? 그냥 양키스에 비해서 매치가 역사가 좀 짧거든요. 왜냐면 그 옛날에는 그 뉴욕에 야구팀이 연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양키스 이외에도 다저스하고 자이언츠도 뉴욕이 연고였어요. 다저스는 뉴욕 자이언츠가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고, 다저스는요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서부지구로 옮기고 이제 두 팀은 대박을 쳤죠. 물론 자이언츠는 서부지구로 연고지를 옮기고 나서의 첫 월드 챔피언이 2010년이었어. 이거 잼을 좀 최대한 빨리 먹어줘야 돼가지고. 일단, 근데 이게 지금 물거지니까 잘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또 끼얹어서. 이렇게 먹어주고. 그래서 하여간 메이저리그 쪽으로는 제가 메이저리그 중계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나는 진짜 나는 여기 자부할 수 있거든. 아프리카 TV에서 그 스포츠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BJ들 중에서 메이저리그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중계를 한 건데, 참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지금 목표는 그거래요. 그 7월 4일인가가 미국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 독립기념일이 아마 좀 그런 역사가 아마 기점일 거예요. 내가 나중에 7월에 그 미국 관련 컨텐츠를 한번 할 건데, 그 미국 관련 컨텐츠를 한 번은 할 건데, 그때 이제 미국 독립 얘기, 독립전쟁 얘기? 그걸 할 건데, 독립전쟁 얘기를 할 건데, 아마 그 보스턴 티파티? 보스턴 티파티가 아마 7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전쟁 때 사실 유명했던 도시들이, 보스턴은 그 티파티가 있었던 그 도시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그 미국 독립전쟁할 때그 미국 수도가, 그때는 그 독립선언을 했던 13개주의 그 정부가 원래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원래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뭐냐, 정부를 세우고 나서 그다음부터 워싱턴 DC로 갔지.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독립기념일 때, 독립기념일도 아마 그날에 할 거예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페네이 파크에서 경기를 아침에 시작해요. 보통은 낮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 보통 요 시간에 야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23시? 한, 뭐, 그쯤에 야구를 시작을 해. 그러는 날이 또 하루가 있어요. 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알죠?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뭐냐, 우리나라 마라토너들도 많이 출전했던 대회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진짜 아마 뭐, 미국의, 그런 뭔가 역사적인 날에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마라톤 출발이 풀코스 42.19km 풀코스 출발이 아침에 해요. 근데 그 보스턴 마라톤 하는 날에는 이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그 보스턴 시가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마라톤이 출발하는 시각에 동시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플레이볼을 시작해요. 경기를 플레이볼을 선언을 해요. 같은 시간에 야구가 시작해요. 마라톤 출발하는 시간에 야구가 똑같이 시작을 해서, 그러면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보통 2시간 10분 정도 뛰면 1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페네이 파크 전광판에 보여줘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못 보게 됐어요. 보스턴 마라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는데, 보스턴 마라톤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대요. 올해는 진짜 되게 스포츠 행사 쪽으로 엄청 충격인 게, 보스턴 마라톤도 취소됐어요.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 중 하나인데, 보스턴 마라톤도 취소됐고, 그리고 뭐냐, 원래 7월 말에 개막을 했어야 되는 도쿄 올림픽도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연기돼서 치르는데, 올림픽 대회 이름은요, 그래서 2021 올림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2020 올림픽인데 2021년에 하는 거예요. 대회가 올림픽 1년 미뤄졌지. 그러니까 올림픽은 취소를 못 하는 게그 사실 이 국제 스포츠 종목들이요. 종목별로 세계 대회들이 있어. 종목별로 세계 대회들이 있고, 사실 그런 종목별 세계 대회 이런 포인트 이런 거 포인트 각종 대회들 다 포인트가 엇갈려서 막그 어떤 대회 출전권 주고 올림픽 출전권 주고 그리고 선수들의 그 세계 랭킹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을 마냥 취소할 수만은 없는 일이야. 다른 거 아예 취소가 된다면 모를까? 물론 축구는 분리가 돼 있죠. 축구는 올림픽은 만 23세 이하가 나와요. 근데, 내년으로 1년 미뤄졌는데, 이 엔트리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축구 종목에서는. 원래 2020년에 만 23세 선수야. 그런데, 2021년에 이 선수가, 만 24세가 돼. 그러면 축구를 출전을 못 하거든요? 와일드카드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 대표팀 전력이 엄청 크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한정에서는 만 24세까지가
올림픽 축구 기본 엔트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내년에 한정해서. 내년 한 번만 아마 그럴 것 같아. 한시적으로. 그래요, 그렇고. 자, 뭐. 잼을 흘려서 좀 약간 좀 난리가 나긴 했는데. 자, 한번 또 소식을 볼까요? 야, 프로듀스 아이고. 101그 순위 조작했던 제작진. 여러분, 주작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순위 주작했다가 지금 봐봐요. 실형 먹었잖아. 여러분, 주작은 위험한 거예요. 막 인터넷 방송 컨텐츠에서 막 주작이라는 게 굉장히 막 유행을 하지만요. 이 주작이란 상당히 위험해요. 그나마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돈 챙긴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주작이었어요. 뭐냐. 투표 결과가 그, 조작됐잖아. 프로듀스 101. 그래가지고, 뭐냐. 메인 PD 안모 씨, 징역 2년에 추징금 3,699만 원. 그리고 총괄 PD 김모 씨, 1년 8개월. 그러니까 대중의 불신을 샀다 해가지고 그걸 책임을 문 거고, 다만 이제 본인들이 돈 챙긴 거는 아니에요. 이걸로 하자. 본인들이 돈 챙긴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 기획사 관계자들도 벌금이야. 이 김광수 씨 누군지 알죠? 전직 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데, 회사 이름은 어딘지 안 나는데, 이 김광수 씨 어디냐면요. 코어 컨텐츠 미디어 알죠? 티아라 기획사. 씨아하고 다비치하고 티아라하고 거기 기획사거든요? 코어 컨텐츠 미디어가?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티아라 멤버 유아영 씨 빠질 때 사실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아영 씨하고 쌍둥이 자매가 원래 같은 기획사였는데, 이 사건으로 유아영 씨가 기획사 옮겨서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거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뭐냐, 슈스케라든지 프로듀스 시리즈라든지 케이팝스타라든지 이런 시리즈 이제 아마 안할 거예요. 거의 못하지, 이제. 이제 저런 난리가 났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막 얘기가 안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인 거긴 한데, 아마 이런 이제 오디션형 프로그램은 아마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에서는 아마 못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맞아,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가 털렸죠. 쿠팡 물류센터가 털렸는데, 보통은 요즘은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 도착하죠. 특히 식품은. 그래서 이제 비대면 소비가 가능했었는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거야. 센터 전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지금 방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포장하던 직원 중에 확진자가 있었는데, 근데 마켓컬리는 쿠팡처럼 그렇게 대량으로 털리진 않았대요. 어쨌든 그렇고, 일단은 현재까지
이거를 거쳐서 도착한 택배를 꺼내서 쓰거나 먹어도 괜찮을까? 또 현재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배달된 물건 자체가 감염병이 털려온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중장거리로 배달된 물건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편물은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사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 공기 중에 떠다니잖아요. 물체 표면에서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대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공공시설에 자주 앉는 의자 이런 데는 침이 튈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 다 방역을 하는 거지. 하루 생존해? 어쨌든. 그래서 기온하고 습도가 정확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환경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신선식품의 경우는 원래 안전 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거. 그래서 택배 상자를 열고 물건을 꺼내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깨끗이 씻으라고는 하는 거죠. 택배 상자보다 더 위험한 물건, 휴대폰. 플라스틱, 유리 같은 표면에 바이러스가 9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알코올 솜이나 물티슈로 휴대전화 좀 닦아줘라. 물티슈로 닦아도 괜찮나,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BJ들도 이제 마이크 이런 것도 한번 좀 닦아줘야 되고, 모니터도 닦아줘야 되잖아. 어쨌든. 왜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싸우네요? 이복 형제래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희호 여사는 재혼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노벨상 상금은 재단으로 돌려달라. 아, 이희호 여사도 이제 떠났구나. 김대중, 이희호. 그러면 김홍업 씨하고 김홍걸 당선인하고 서로 엄마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좀 그렇다는 거고. 무대 위 거리 두기 공연들 또 취소. 아이고, 젠장. 무대 위 거리 두기. 연주자들 사이 거리 1.5m래. 헐. 트럼펫, 트롬본, 튜바는 이제 침 뱉어야 되니까 거의 5m 공간. 관악기 앞에 투명 방음판. 그래서 이 무대 위 거리 두기 때문에요, 오케스트라 규모가 반으로 줄어버렸대. 아이고, 김덕수전도 취소됐네. 그래가지고 서울 고궁들 각종 공연도 6월 14일까지 취소됐대요.
근데 아마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끝나면 아마 이거 국가끼리 아마 국가하고 국가 사이에 아마 졸라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아마 내가 보기에는 중국 상대로 소송 엄청 걸것 같아. 그 중국한테 배상 요구하는 나라들 엄청 많을 거고요. 미국한테도 요구하는 나라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미국 봐요. 지금 미국 죽어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아마 중국하고 미국이 약간 좀 미국, 중국, 이탈리아 약간 이런 나라들이 좀 독박을 많이 쓸것 같아. 미국, 아, 확진자가 177만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탈리아. 응. 좀 독박 쓸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요 시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뭐냐 그뭐 묵주기도를 한다고 했나? 어쨌든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그 뭐냐 나는 그거 할 거예요. 나 아마 그 시간에 방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웬만하면 근데 거기서 하는 기도는 너무 오래 걸려. 솔직히. 아, 우한 형제들이 배달 주문 이제 일회용식기 그 아마 이거 그 기능 도입했대요. 일회용식기 안 받기, 일회용 수소포크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배달용품도 일회용식기를 안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최대한 줄인다고. 헐. 삼성 직무적성 검사, GSAT. 삼성이 직무적성 검사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안 됐어. 역시 코로나 시대. 삼성은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볼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삼성은 시스템이 되거든. 그 통신 단말기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안 되겠어, 설마. 외부 소음도 부정행위 간주. 외부 소음도 부정행위. 그래서 시험 준비, 시험 진행. 답안 제출 여부, 용지 확인 및 시험 종료. 우편으로 GSAT 키트 전달. 신분증 가리개, 스마트폰 거치대. 와, 스마트폰 거치대 노조? 영역별 문제 메모지, 주의사항 안내문. 스마트폰은 감독관들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PC화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시험 중에 못 쓰잖아요. 그거인 것 같고, 그래서 타인하고 답을 주고받지 못하게. 그래서 아마 이거 모니터링 시스템 접속 이런 거는요, 이런 거 대리 시험 이런 거는 그 응시자의 컴퓨터를 누군가 원격 조정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겠다는 거고. 문제 메모 또는 촬영, 캡처를 막겠다는 거죠. 이것도 캡처 방지. 책상 위 시험과 상관없는 물건을 올려놔도 안 된다. 이거 좀 빡세다. 시험을 치르는 공간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금지, 창문도 닫아야 된대요. 외부 소음도 부정행위래. 이를 어기면 5년 동안 응시 못해. 야, 삼성이 드디어 온라인으로 시험을 근데 아니면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리저리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그 편성표 짰던 거를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아마, 잠깐만요.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내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피거든요. 카이스. 여기가 이제 자료마당에 보면 그 여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런 거그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공지사항 그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비대면 접수 허용.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거 6월 모의평가 6월에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잠깐만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일단은 수능 모의평가. 작년까지 있죠? 어쨌든 그 일정표가 있는데. 스케줄 있나? 모의평가 안내? 모의평가 원서 접수. 아, 재학생은 국고지원. 기타 응시생 한 명당 1인당 12,000원. 하지만 일단은 그 얘기가 없네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 잠깐만. 저 다른 거 검색 좀 해보느라. 6월 모의평가 일정. 아, 지금 다 줄넘기네. 일단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평가원은 모의평가가 2주씩 늦춰졌어요. 수능도 2주 늦춰졌기 때문에 평가원이, 수능은 평가원이 내잖아요.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하고 9월 모의평가가 그 2주씩 늦춰졌고, 사실 그 현재까지 기존 일정을 고수하고 있는 일정은 7월 학력 평가하고 10월 학력 평가밖에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7월 학력 평가를 안 늦추는 이유는요. 그 7월 학력 평가를 그안 늦추는 이유는 사실 그 고3만 보거든? 7월 학평은? 그 7월 학평은 그 7월 학평은 고3들만 보는데 이제 잠깐만요. 다시. 여기 학력 평가 자료. 지금 3학년들 4월 학력평가까지. 원래 지금 원래 3월하고 4월에 학력평가 할 계획이었잖아요. 지금 이거 못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온라인 파일만 남아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문제지만 받아서 볼수 있어요. 3월하고 4월 학력평가는 학생들이 등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 등교를 못 해버려가지고, 지금, 그, 치르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6월 모의평가 2주 늦춰져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일정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고, 7월 학력평가는 그대로 갈것 같고,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그 교육청 일정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평가원이 주재하는 그세 번의 평가만 2주씩 늦췄어요. 수능도 2주 늦췄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생각인데 아무래도
한번 이번 그 평가원 모의평가 때요. 한번 그거를 좀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 PC를 이용해서 약간 그런 그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거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하고 차원이 다르거든. 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스마트 기기 보급이 그 미흡한 사람들은 그 이런 거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능을 온라인으로 치르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플은 IBT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시험 보잖아요. 토플은 그런데, 토플은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데, 지금 다른 시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요. 수능도 한번 온라인으로 치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럴 거야. 그, 딱 여기, 뭐냐. 이 컴퓨터 앞에 모니터링 프로그램 있고, 시험 쭉쭉쭉쭉 보고, 그, 시험 쭉쭉쭉쭉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 먹방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저녁에, 아니, 오후에 이제 그 나머지 시험들 쫙 보겠죠? 하여간 수능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를 건데, 뭐, 그래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 하여간, 그냥저냥, 네. 그냥저냥 좀, 그, 애매하다는 거? 아, 감기 증상으로 등교했다가 확진? 그러니까, 감기 증상만 있어도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학교를. 지금은 개근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 교직원 모두 자가격리? 일단은 확진자하고 같은 반 학생들 모두 전원 진단검사. 나머지 자가격리? 아마 같은 반 담임 선생도 아마 진단검사 해야 될 거야. 어쨌든, 아이고. 그리고, 노태우 씨는, 그쵸? 아들이 대신 활동하고 있죠? 근데 이제 노태우 씨의 아들 같은 경우는요, 아들이, 이제 아빠의 뜻을 다 대신해서 활동을 하지만, 일일이 다이 사제 활동을 하고 다니는 거지. 계속 광주 참배를 한다는 거야. 맞아. 이한년 열사는, 이5.18 유공자는 아니에요. 이한열 열사는 유월항쟁 유공자인데, 그 광주 출신이라서 이5.18 묘지에 안치가 됐어요. 예외죠. 어쨌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이제 노태우 씨가 죽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야지, 그거는. 뭐, 그렇고. 일거리 찾아 농촌으로? 아, 농촌 인력센터를 찾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농촌의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고? 그치. 일이 끊기니까.
무기한 정직이었는데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런던에 있는 게 아깝기도 하고 의미가 없어서 포기하고 왔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됐던 농촌 일손을 대충. 아, 일당이 하루 8만 원이 아니고. 올해는 인력이 없다고? 평균 연령대가 70대에서 50대로 낮아졌대. 헐. 농촌 인력센터에. 아, 200명이었어?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일거리가 없어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도 좀그 뭐냐 약간 괜찮 그런 컨텐츠 괜찮긴 하겠다. 유튜버들이 귀농 컨텐츠 하는 유튜버들이 있나? 귀농 컨텐츠 하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몸이 힘들지. 뭐냐. 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당첨자 가운데 한 명이 계약을 포기. 아, 계약금이 너무 고가야? 청약 넣었다가 가장 큰 면적 됐는데? 분양가가 37억 5,800이래. 이걸 솔직히 로또 1등 돼도 못 사. 계약금이 10%거든. 그래서 이제 집값은 나눠서 내는 거예요. 서울 숲의 랜드마크 단지야? 와. 서울 숲? 와, 이 집이라고? 아씨, 개부럽다. 저런 데가 내 집이면 얼마나 좋아. 그, 알죠? 내가 MCN 어디 뭐 소속된 건 아닌데, 지금 트레전터가 성수동에 있거든요? 트레전터가 성수동에 있는데. 어쨌든 개부럽다. 한국판 아마존. 제2의 신천지 사태. 쿠팡의 존폐가 갈릴 것이다. 안전이라는 약한 고리에서 터졌다. 사각지대가 있었고,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소통 부재. 자랑하고 싶은 것만 밝힌다. 그리고 이제 노무 문제가 사실 쿠팡이 제일 커요. 투잡근무자. 이 문제는 이 투잡근무자들이 그러니까 효과적인 배송에 의해서 사람을 많이 쓰는 건데 정규직 비율 3%. 그리고 물류센터하고 배송에 알바를 쓰죠. 그래서 쿠팡 플렉스.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잡을 뛸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물류센터를 뛰면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배달원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작 배달원들은 언택트가 안 된다는 거죠. 참. 근데 그러고 보면요,
그 우체국에 집 배원들 있잖아. 집 배원들이 요즘은 집 앞에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 아파트 앞에 그 라인별로 우편함 있으면 그냥 거기다 넣고 끝나잖아. 참, 문도 잘안 열어준다. 위험까지 줄어든 건 아니다. 마스크가 오히려 배달이 위험하다고? 참, 뭐, 그렇겠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뉴스, 더볼 거는 없겠죠? 어쨌든 지금 수능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3 학생이 코로나가 지금 걸려가지고. 야, 김태룡 단장, 강정호 선수 입국 핫했어요. 지금 강정호 선수 뭐냐, 김치현 단장하고 전화했죠. 김치현 단장하고 통화는 했는데, 일단은 강정호 선수 들어오면 보겠다고. 일단 강정호 선수가 다음 주 중에 한국에 들어온대요. 한국에 들어와서 2주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사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아마 자가격리가 끝나고 할것 같아요. 어쨌든 그뭐 그럴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 강정호 선수가 이제, 근데 이제 김치현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찔러본 거는 아니다. 왜냐면 강정호 선수는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배우자가 그 피츠버그에서 대학원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트레이드는 했는데 강정호 이름은 없다. 다 이제 입국 컷을 했어. 일단은 징계 1년이고, 일단은 그 강정호 선수가 지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지났죠? 2017년 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였으니까, 그때 집행유예 2년 선고였기 때문에 이미 지금 유예기간은 끝났는데, 그 KBO 리그 구단하고 계약하는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지 그 1년 유기 실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65일이에요. 365일 144경기. 김태룡 단장, 우리는 안 받겠다. 최정 선수, 통산 기록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 근데 최정 선수 벌써 337개야? 나랑 동갑인데? 이호준 코치하고 지금 공동 4위래요, 337개가. 그리고 이제 장종훈 코치가 340개고, 양준혁 해설위원이 351개예요. 여기까지는 금방 갈수 있어. 14개 남았거든. 양준혁 해설위원 기록까지는 최정 선수가 아마 올해 안에 깰 거예요. 이승엽 해설위원이 KBO 리그 467, 그리고 그 여기에다가 그 일본 기록을 더하면 그 일본에서 158개인가 치고 왔지? 158 더하면 625. 일본 기록 합하면 이승엽 해설이 뭐냐? 650이 넘잖아요. 아니,
620개가 넘잖아. 일단은 근데 이제 최정 선수는 지금 꼴찌하고 있는 SK의 주장이죠. 어쨌든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강정호 선수는 일단 커피 60잔 마셨다고? 헐, 커피 60잔의 힘? 자기가 커피를 60잔 마신 게 아니고 경기 전에 커피 60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시원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를 60잔을 산것 같아. 60잔 사가지고 라카롬에 돌려가지고 뭐냐, 오늘 득점 지원 좀 해줘라 이런 것 같아. 김광현 선수가 빠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온 거야? 시원하게 커피 60잔? 당연히 아이스 커피도 올렸겠죠? 보통 뜨거운 커피는 못 마셔. 훈련하는 선수들은 시원한 거 마셔야지. 그렇고, 그거 알죠? 마이너리그 선수 1000명이 방출이 됐대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연봉 깎이고 끝나는데,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그래가지고 카를로스 곤잘레스라고 한때 올스타했던 선수가 있어. 올해 마이너리그 계약하고 다시 복귀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뺏겼대요. 방출돼가지고. 그래서 방출돼서 어쩔 수 없이 재기를 포기하고 은퇴 선언을 했대. 카를로스 곤잘레스가. 다저스는 연장 지금. 그래, 다저스는 돈 많은 팀이잖아. 근데 이게 주당 400달러. 스프링 캠프 일당이네.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마이너리그 선수한테 한달 동안 1000달러씩 지원. 추신수 선수도 레인저스 선수들한테 1000달러씩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명이 이상의 마이너리그 선수들 커리어가 끝날 것이다. 아예 마이너리그 시즌이 취소될 것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 아이고. 근데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올해 한정에서는 걔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것 같아. 이 오타니? 아, 오타니 인스타그램 만들었어? 테시에이라?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이너리그 방출되는 그 선수들 중에 이 사람 있어요. 카를로스 아수아에
롯데자이언츠 뛰었던 외국인 선수잖아요.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아이오와 컵스에 있었는데 방출됐대요. 브룩 스튜어트도 방출되네? 네, 들어본 선수인데. 마이너리그가 거의 열릭한,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메이저리그 로스터가 확대가 된다면 사실상 마이너리그 안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세계대전 때 걔도 시즌을 줄이기는 했었네.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그리고 선수노조 파업. 선수노조 파업. 근데 이거 노조 파업, 이거는 이틀 파업해가지고 전체 경기 수는 유지. 1997년에 7일 연기. 전체 경기 수 유지. 1994년 시즌 중단. 1995년 144경기로 단축. 코로나19 물음표. 참, 마이너리그 선수도 이제 다 일자리 끊기겠네. 맨시티, 챔스까지 재개되면 12경기 더 뛰어야 돼. 영국 정부가 그 승인하면 된다는데, EPL은 팀당 10경기 남았고, 그리고 FA컵 8강도 있고, 그리고 챔스도 16강 일정이 지금 중단이 됐었죠? 와, 최대 19경기까지. 헐, 레스터시티 감독 코로나 걸렸었대. 어떡해. 브랜든 로저스. 시즌 중단된 직후 감염됐다. 아내하고 같이 감염됐다. 몸이 힘들었다.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했다. 미각을 잃어버린대요. 3주 동안 식욕이 없었다. 아, 레스터시티 지금 3위구나. 아, 빅매치는 중립 경기? 원래 방식대로 홈앤드 어웨이며 무관중 경기고요. 근데 이제 경기장 주변이나 시내에서 대규모 응원전이 열릴 만한 빅매치는 중립 지역에서 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쨌든 엔간하면 다 하겠다. K리그도 하죠, 지금. K리그도 하고 있고. 황선홍 감독, 설기현 감독, 최용수 감독, 김남일 감독이네. 다 감독이야, 이제. 아, 근데 아, 황선홍 감독이 2부 리그에 가 있네요. 야, 김남일 감독이 성남 감독이었어? 아, 대전 하나시티즌이 2부 리그로 내려갔구나. 언제? 얘네들 그거잖아. 그 연고지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인 거 알죠? 유성에. 경남 FC는 2부로 내려갔었고. 그렇고, 김남일 감독은 올해가 첫 시즌이죠. 최용수 감독은 베테랑이고,
자동 강등? 아, 맞아. 상주 상무는 성적과 관계없이 자동 강등이에요. 이게 아마 그 군팀이라서 그런가? 아. 연고지 계약 만료예요. 헐. 그래서 자동 강등이에요, 상무가. 연고지 계약이 끝나는구나. 그 국군체육부대가 지금 문경에 있거든요. 근데 축구장만 상주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동 강등이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상무 불사조는? 잠깐만요.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 위례동거리 말고 한 여기가 문경이 그래. 문경이 그래. 시민운동장 여기 있네. 아, 그럼 여기 시민운동장으로 축구장 옮기는 건가? 그 축구 연구팀을 일로 옮기나? 그렇고 여기 전그 여기는 그냥 문경읍이고 그러네 국군체육부대 여기네 문경이네요 여기 요 동네인데 아 여기는 체육부대라서 위성사진이 있네요 여긴 체육부대라서 위성사진이 있어 이런데 그 공개돼 있는 데는 있거든요 야구장도 여기 있네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원래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상주하고 계약이 끝나서 다시 문경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그렇고 자동 강등 22세 이하 출전 규정? 아, 상무팀이 처음으로 이 출전 규정을 지킬 수 있었대요. 아, 선수단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구나. 22세 이하 선수가요, 선발 한 명에 필수로 있어야 된대요. 교체 선수도 한 명이 대기를 해야 된대요. 필수로. 교체 대기 한 명, 선발 출전 한 명이 필수 있어야 된대. K리그가 올해부터 그 뭐냐?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생긴 거야. 아마 미래 자원을 위해서 그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치 상무팀은 거수 경기하죠. 충성. 어쨌든 상무 피닉스는 네 그렇고 잠깐만
스피드런으로 가봐야지. 한번 그거 다시 해볼까? 어제 해볼라다 망한 거? 어제 해볼라다 망했던 거 다시 해볼까? 리버스 케이지를 해볼까? 온라이브를 다시 해볼까? 일단은 다시 보게 나눌게요.